기존 시흥에서만 가능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추진됩니다. 시와 MTB 주거지역과 오이도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3-1번 노선이 신설 운행됩니다. 여성 예비 창업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시흥시 꿈마루가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6월 둘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존 시흥에서만 가능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기존 서비스는 시흥시에서만 이용 가능해 지역별로 개별 가입하거나 차량 소유주 변동 시 이전 소유자에게 알림이 발송돼 탈퇴 후 재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한 번 가입하면 경기도의 17개 시군 등 전국 48개 기초단체단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휴스를 다운로드한 뒤 차량 등록을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해 교통과태료 조회와 주변 주차장 정보 등을 제공해 시민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킨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가능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와 MTB 입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와 MTB 주거지역과 오이도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3-1번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돼 6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와 MTB 주거지역엔 공동주택 4개 단지와 오피스텔 등 3,00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간 오이도역을 빠르게 연계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33-1번 노선을 신설해 시와 MTB 주거지역을 출발해 서해안로를 따라 서해고와 함송산과 정류장을 경유해 오이도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해 정왕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있는 33번 노선과 함께 33-1번 노선의 개통으로 MTB 주거지역 입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약 1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에서는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흥시 여성 창업자들의 거점 공간이 될 시흥시 꿈마루가 5월 24일 개소했습니다. 시흥시 꿈마루는 시흥 여성인력개발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성 창업자들의 심리 정서적 유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과 상담,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을 원하는 시흥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업 길라잡이가 되어줄 창업 기초교육 교육생을 모집해 6월 8일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 공간과 포토 스튜디오 공간 대관 또한 가능합니다. 꿈의 정상이라는 꿈마루의 뜻처럼 시흥시 꿈마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시흥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그려나갈 빛나는 무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